3층에서 토마스 웨이드는 3층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o is she? An AI, or maybe one of them. They look like us? We don't look anything like this. This is all for your benefit. What do you really look like? You wouldn't like it. 3체 소설과 드라마에서 지구인들은 아직 3체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3체인들은 지구 시간으로 400년이나 있어야지만 지구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또 소설 3체에서도 3체인들의 외형에 대한 묘사도 자세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3체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3체 팬들은 3체인들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체 팬들이 추측하고 있는 3체인들의 외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체 VR 게임에서 3체인들은 인간의 외형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3체인들의 외형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VR 게임을 통해서 3체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체인들은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벨 1에서는 중국의 왕과 귀족, 병사와 평민들이 나옵니다. 3체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입수와 탈수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합니다. 레벨 2에서는 교황이 등장하고요. 또 다음 게임에서는 몽골의 칸,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또 시중드는 사람들, 전령, 지식인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3체인들에게는 여러 계급이 있고 각자에 맞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체인들의 사회에는 정부도 존재하는데요. 이 정부 시스템에 따라서 3체인들의 사회가 유지됩니다. 3체 장면 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갑자기 날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바위 아래에 있는 그늘에 잠깐 숨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딱 두 명 숨을 공간밖에 안 됐어요. 이 상황에서 한 3체인은 한 아이에게 탈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아이는 몸을 탈수시키고 몸의 수분을 쫙 빼내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죽 두루마리 같죠. 이것이 가능한 건 3체인 고유의 특수 능력, 탈수와 입수 덕분입니다. 3체인들은 이 능력을 활용해서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또 너무 차가운 이런 난세기 때 자신들의 몸을 탈수시켜서 가죽 두루마리 모양의 가사 상태로 들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동면에 들고 곰이 겨울잠을 자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탈수한 신체를 거대한 항아리나 피라미드,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하는 거죠. 이 능력으로 3체인들은 자신들의 종을 보존시켜 왔습니다. 탈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병사들은 탈수된 3체인들을 지킵니다.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3체인들이 살아가기 좋은 시기, 즉 항세기가 언제 오는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 계산해냅니다. 지도자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로 항세기가 왔다고 판단했을 때 3체인들을 입수시키죠. 이때 병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탈수된 3체인들을 물가로 옮기는데 이때 3체인들의 신체는 물을 흡수하고 몸을 원상복구시킵니다. 입수를 마친 3체인들은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고 신체 능력도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물론 탈수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손상된다면 그 신체는 다시 복구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입수를 마쳤을 때 팔이나 다리가 잘려있는 3체인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잘리거나 치명상을 입은 3체인들은 입수를 마쳐도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3체인들은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처럼 정확히 남성 그리고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체인 둘이서 짝짓기를 한다면 두 개체의 신체는 합쳐졌다가 셋에서 다섯으로 나뉩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들은 선대의 기억과 경험, 성격 등을 일부 물려받습니다. 약간 슬라임 같은 느낌이죠? 이 3체인들의 후손들은 선대의 경험과 지식을 일부라고 할지라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게 레알 개사기 능력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3체인들은 유아기를 따로 거치지 않고 수명은 70에서 80년 정도 된다고 해요. 3체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If one of us survives, we all survive. 이것은 3체인들의 사회 구조, 문화적 가치관에서 비롯됐는데요. 3체 문화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시됩니다. 이것은 3체 행성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환경, 불확실한 생존 조건 때문이에요. 3체 행성은 3체 문제 때문에 천체 운동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3체 행성의 기후 변화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3체인들은 생존에서 종을 보존한다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체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단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곧 개인의 운명이고 개인의 운명은 또 공동체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하나가 생존하면 모두 생존하는 것이라는 말은 3체인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탈수가 가능한 3체인들의 신체 덕분에 하나라도 생존해서 항세기가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살아남은 3체인들이 탈수됐던 이들을 모두 되살릴 수 있으니까요. 또 3체인들이 살아남아서 선대 경험과 지식을 후대에게 물려준다면 문명이 리셋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3체인들의 사회는 전체주의적이죠. 물론 3체인들 각각은 각자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원제한테 처음 메시지를 보냈던 3체인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회신을 보냈던 3체인은 3체인들의 전체주의 사고를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3체인은 자신들의 종의 보존을 위해서 다른 행성을 침략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이 3체인이 예원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다른 3체인들에게는 숨기고 있었고요. 물론 이 사실은 머지않아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원제에게 답신을 먼저 보냈던 3체인은 지구가 침략당할 때까지 살아서 지구가 개박살 나는 모습을 보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3체인들의 추종자 중 하나, 마이크 에반스는 3체인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이 양측 간의 대화를 보면 3체인들의 소통 방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체인들은 인류처럼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생각, 텔레파시만으로 대화를 합니다. 또 3체인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체인은 빨간 망토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wolf has communicated with her. He has. If he wanted to achieve his aim of eating her, why did he communicate with her? Because she didn't learn his intentions. He was hiding them from her. Don't you ever hide your intentions? We do not understand. Can't you ever say anything that you know to be false? What is known is communicated as soon as communication takes place. We think we understand now. A liar is someone whose words are false. A liar cannot be trusted. We cannot coexist with liars.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3체인들은 지구와의 교신을 중단해버렸어요. 자, 이런 3체인들의 특징을 봤을 때 3체인들의 구강구조는 아마도 소통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입이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이 3체인들의 입으로 무언가를 섭취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3체 VR 게임 안에서는 뭔가를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굳이 필요 없는 요소였기 때문에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탈수된 신체를 다시 입수하는 장면에서도 이들이 입으로 물을 마신다든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체 그 자체가 스폰지 마냥 물을 흡수했죠. 그래서 3체인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광합성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 3체 팬들은 3체인들이 하이브 마인드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이브 마인드는 다수의 개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신을 뜻하는 개념인데요. 벌군집이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기능하는 것을 모티브로 탄생한 개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저그의 오버마인드, 칼날 여왕이나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나왔던 브레인버그가 하이브 마인드를 잘 표현한 매체예요. 자, 다음엔 이 장면을 보도록 하죠. 3체인들은 3체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미적분 그리고 이진법을 활용했습니다. 3체인들은 3천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모아서 컴퓨터 회로를 만들었고 난세기와 항세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즉 3체인들을 모아서 만든 살아있는 컴퓨터인 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3체인들의 피부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구조예요. 이들은 피부를 광학 부품으로 사용해서 광통신으로 의사소통합니다. 그래서 3체인들을 여럿 모아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생체 광학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3체인들의 소통 방식은 생각하는 즉시 이루어지고 거짓말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3체인들이 빛을 반사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고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말과 생각이 동의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3체인들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쉽게도 3체 원작에서는 3체인의 크기를 묘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체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SF 작가 바오슈가 쓴 팬픽 3체 X 관상지주가 있어요. 이 팬픽에서 3체인들은 쌀알 크기의 곤충형 생물로 묘사됐어요. 아니 부엉형, 그건 팬픽이잖아. 공식 설정이 아니라고? 아, 물론 이건 류츠신 작가가 쓴 소설도 아니고 공식 설정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팬픽은 원작에 충실한 설정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류츠신 작가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 소설로도 출판됐죠. 공식 설정은 아니지만 원작가의 허가를 받은, 어쩌면 공식 설정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관상지주에서 묘사된 것처럼 3체인들이 진짜로 벌레라면 3천만의 군사가 모여서 인간 컴퓨터, 아니 3체인 컴퓨터? 뭐 어쨌든 벌레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납득이 돼요. 쌀알 크기의 벌레라면 오밀조밀하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아이디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까지 모아본 단서를 요약해봅시다. 3체인들은 아주 작은 쌀알만한 벌레형 생명체일 수도 있고, 이들의 피부는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형태라서 동료들끼리는 광통신으로 소통한다. 탈수가 가능한 신체에다가 탈수를 마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 다시 입수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짝짓기를 통해서 셋에서 다섯 정도 되는 개체가 선대 경험과 지식을 가져간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계급 사회의 전체주의 사상을 가졌다. 자, 이렇게 3체에서 묘사된 3체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3체인들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녀석들이 과연 있을까요? 많은 3체 팬들은 곰벌레가 3체인들하고 비슷하지 않냐라고 하고 있어요. 곰벌레는 통통한 몸에다가 토실토실한 다리로 느릿느릿 곰처럼 걷는 모습 때문에 물곰이라고도 불려요. 곰벌레는 다 커봐야 그 크기가 1.5mm 정도밖에 안 되고, 작은 개체는 0.1m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이렇게 작은 곰벌레는 생존 전문가라는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킬이 진짜 개사기예요. 섭씨 151도로 끓여도 살 수 있고 영하 273도에서도 견뎌요. 방사능 수치가 높은 환경이나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물이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이때 곰벌레는 머리하고 다리를 곰 모양으로 웅크린 다음에 몸 내부의 수분을 설탕하고 비슷한 단단한 물질로 대체해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곰벌레의 신진대사는 최대 0.01%까지 낮아지는 가사 상태로 들어가요. 이랬다가 다시 환경이 좋아지는 시절이 오면 몸을 깨우고 다시 활동하죠. 곰벌레는 이런 능력으로 물이 없는 곳에서도 10년 가까이 생존할 수 있어요. 3체인들이 몸을 탈수시킨 다음에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또 곰벌레는 끈질긴 생명력 덕분에 극지방의 얼음 속이나 사막 한가운데 춥고 공기가 모자란 히말라야 산맥, 수압이 높은 심해, 아주 뜨거운 화산지대에서도 발견됩니다. 정말 엄청난 생존력이죠. 만약에 곰벌레가 계속 진화해서 어느 정도의 지능이 충족된다면 3체인들처럼 될지도. 하지만 곰벌레들은 3체인들처럼 신체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끼리 텔레파시로 소통하지도 않고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지도 않아요. 또 곰벌레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생활하지 않고 대부분 혼자서 생활합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는 여러 곰벌레들이 같은 지역에 모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집단 생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요, 곰벌레들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곰벌레들하고의 소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 대신에 곰벌레는 생존 특화 스킬만 찍어놔서 살아남는 데만 집중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곰벌레가 3체인들하고 다른 점은요, 곰벌레는 단성 생식을 한다는 거예요. 단성 생식이라는 건 한 개체만으로도 번식할 수 있는 생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곰벌레들은 짝을 찾는다거나 따로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후손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곰벌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암컷만 발견되고요, 수컷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곰벌레 암컷들은 자신의 유전 정보만을 사용해서 알을 낳는데요, 이 알들이 부화한다면 엄마 유전자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즉 클론인 거죠. 이런 방식의 곰벌레들의 번식은 환경이 안정되어 있거나 곰벌레들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면 번식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손하고 엄마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엄마가 적응해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자손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주 잘 생존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곰벌레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 중에서 삼체인들하고 비슷한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바로 개미죠.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생명 중 하나인데요. 먼저 개미는 계급이나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먼저 여왕 개미는 자손을 낳는 데 집중하고요. 이 여왕 개미를 보호하는 병정 개미도 있고 여왕 개미를 보살피는 보모 개미도 있죠. 또 개미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투에 나가는 전투 개미도 있고 개미굴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 개미, 정찰을 나가는 정찰 개미도 있어요. 일개미는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는데요. 전공이 나눠져 있기도 해요. 건축가 개미, 사치운구 개미, 운송 개미도 있죠. 또 개미 사회 전체 식량을 배에다가 보관하는 꿀단지 개미도 있어요. 다른 개미들이 배가 고프다면서 이 꿀단지 개미를 건드리면 꿀을 토해내서 나눠준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개미들은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걸까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여왕 개미를 지키는 근위병 개미가 될 테야.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걸까요? 어이 김개미씨, 거스 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고 여기 짐이나 날라.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각각의 개미들의 역할은 보통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왕 개미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각각의 개미들이 태어날 텐데 이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조합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인생, 아니 개미생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물론 개미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역할 분담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개미의 발육이나 특정 영양소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일개미가 될 수도, 병정개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개미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수행합니다. 마치 자신이 뭘 위해 태어난 건지 미리 알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개미들의 사회성을 살펴볼까요? 아주 유명한 공생관계죠. 개미들은 진딧물을 무당벌레 같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단물을 빨아먹는 등 사육도 해요. 다른 곤충들하고 공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도 뛰어나죠. 또 가위개미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지어요. 또 개미들은 서로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자기 부족이 죽냐 사냐를 걸고 모든 것을 건 전쟁도 해요. 전쟁에서 이긴 개미들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박멸시켜버립니다. 개미들의 소통 능력도 아주 놀랍습니다. 물론 삼체인들처럼 광통신을 사용한다거나 저그 같은 하이브 마인드는 아니지만 개미들은 페로몬을 통해서 집단 전체가 수준 높은 소통을 해냅니다. 개미들은 후각이 아주 크게 발달해 있고요. 또 40여 개에 이르는 페로몬 분비샘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조합해서 개미군체 전체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개미들도 인간처럼 뇌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요. 또 개미들은 만약에 주변에 천적이 있다면 천적이 있다는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동료들은 이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위험에 반응하죠. 이때 개미들은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병정 개미들은 적을 막기 위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죠. 개미군락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에 대비한 예비군도 있습니다. 바로 일개미들이죠. 개미 사회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온다면 동원령을 내리고 일개미들은 그 즉시 위험지역에 집결, 진영을 갖추고 적에 맞서 싸웁니다. 먹이를 발견했을 때도 개미들의 페로몬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한 개미가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개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자신의 페로몬을 뿌려요.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귀를 잃지 않으려고 가는 길에 빵가루를 흘리는 거랑 비슷하죠. 이때 다른 동료 개미들이 이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서 먹이가 있는 곳까지 가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먹이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때 계속해서 페로몬이 길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 페로몬 신호는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생체 내비게이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개미들은 냄새만 맡아도 목적지와 집까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개미들은 무거운 먹이를 옮길 때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개미들이 집을 옮겨야 될 때 부동산 개미들이 여러가지 후보지를 임장 다녀요. 이때 배산임수 좋고 학군 좋고 상권 괜찮은 땅을 발견하면 이 부동산 개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페로몬을 뿌려둬요. 이때 여러 마리의 부동산 개미들이 있을 텐데 이 여러 마리의 부동산 개미들이 후보지를 많이 만들어놔요. 이렇게 많은 후보지가 생겼을 때 개미군락의 수많은 개미들은 이 페로몬을 따라서 각각 임장을 한번 다녀오게 돼요. 이때 부동산이 마음에 드는 곳일수록 더 많은 개미들이 후보지에 가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페로몬이 쌓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게 된 부동산이 개미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선택됩니다. 이제 모든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집을 옮기게 됩니다. 자, 어때요? 개미들의 지능도 아주 높고 사회성도 아주 대단하죠? 이런 개미들의 사회적 행동은 개미 사회 전체의 생존의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미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종의 번식과 생존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런 개미들의 사회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정도로 설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삼체인들하고 정말 비슷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개미들의 지능이 엄청 높았다면 3천만의 개미가 모여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해도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삼체인들은 탈수 능력으로 오랜 시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특정 개미들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휴면이죠. 개미들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날이 춥고 먹이가 없는 시기가 온다면 개미들은 휴면 상태로 들어가서 활동을 크게 줄이고 신진대사를 느려지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킵니다. 또 개미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땅을 깊게 파서 따뜻하게 만들거나 낙엽층 사이에 집을 지어놓습니다. 여기에 개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체온으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때 개미들은 겨울을 3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 길게 겨울을 나는 녀석들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개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식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요. 겨울이 오는 지역에 사는 개미들은 겨울이 온다면 그동안 집에다가 열심히 모아둔 먹이를 꺼내 먹습니다. 또 입군 개미들은 겨울에 대비해서 농사까지 지어요. 입군 개미들은 잎을 잘라낸 다음에 이걸 굴 속으로 가져가서 그 잎으로 곰팡이를 키워내는데 이렇게 키워낸 곰팡이는 개미 사회 전체의 식량이 돼요. 또 개미들은 곰팡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개미들은 곰팡이 농장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해로운 미생물들도 제거해요. 또 곰팡이가 잘 자라도록 유기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죠. 농사를 짓는 개미라니 정말 신기하죠. 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꿀단지 개미는 건조하고 먹이가 부족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나 호주의 사막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다가 꿀이나 당분을 저장해두고 먹이가 부족한 시기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다음으로 개미들이 완전 극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무더운 지역은 어떨까요?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하라 은색 개미는 섭씨 53도씨의 온도에서도 죽지 않고 버팁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이 절대 못 버티는 온도죠. 사하라 은색 개미는 은색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털로 뜨거운 햇빛을 반사시켜서 체온이 상승하는 걸 막습니다. 또 은색 개미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긴 다리로 뜨거운 사막 표면을 아주 빠르게 이동해서 발이 뜨거운 모래에 닿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또 녀석들은 몸의 표면적을 늘려서 열을 더 많이 발산시키고 지하 깊은 곳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서 둥지를 시원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사하라 은색 개미는 주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에 짧게 활동합니다. 포식자들이 죄다 시원한 밤이 될 때 몰려 나오니까 포식자가 없는 낮 시간을 선택한 거죠. 그 대신에 은색 개미들은 먹이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해서 둥지로 돌아옵니다. 은색 개미가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전략이에요. 자, 어때요? 이 개미들은 꼭 삼체인들처럼 더위에도 잘 생존하는 모습이죠. 아, 물론 개미들은 탈수 능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더위에 버티는 것 뿐이지 지나치게 높은 온도가 된다면 타 죽거나 말라 죽고 말 거예요. 또 은색 개미가 은빛의 털로 햇빛을 반사한다고 쳐도 삼체인들처럼 광통신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또 일반적인 개미들의 번식은 삼체인들하고 다르죠. 개미들은 주로 여왕 개미가 군락 전체의 번식을 담당하니까요. 지식이나 경험을 후대로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거는 참고로 여담인데요. 여왕 개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여왕이 아니에요. 그냥 번식을 담당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여왕개미가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되면 후대 여왕개미를 키워내거나 예비 여왕개미 후보들 중에서 적합한 개체를 새로운 여왕개미로 선출해요. 만약에 개미들이 다른 여왕개미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개미사회 전체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왕개미가 없다면 개미사회 전체는 멸망하고 말 거니까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자신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여왕개미를 구하지 못한 개미들이 자신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다른 개미사회로의 합병을 시도하기도 해요. 정말 지능적이고 사회적이죠. 자, 이렇게 삼체인들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삼체인들의 외형도 상상해봤어요. 그리고 삼체인들하고 그나마 비슷할 것 같은 지구 생명체, 개미와 곰벌레도 알아봤습니다. 이 개미하고 곰벌레들이 삼체인들하고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점이 많죠. 만약에 곰벌레나 개미들의 지능이 아주 높아진다면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재미있는 문명, 흥미로운 문화들이 생겨날 거예요. 삼체인들이 만든 양성자 컴퓨터 지자는 끈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끈이론이 도대체 뭘까? 우리 인류도 끈이론을 마스터한다면 지자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영상은 끈이론과 지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